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화요일. 어저께 예고해드렸다시피 싱글즈데이 세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12월 말까지는 초특가 세일 상품이 언제고 쏟아질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알람까지 설정해 두셔야지만 제가 올려드리는 모든 글, 모든 해외 직구 핫딜 영상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싱글즈데이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 제휴 링크 또는 적립 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직과 딜 정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입장료 받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글스 사이트. 며칠 동안 굉장히 핫한 딜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정식적인 싱글즈데이 세일 정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할인 코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입력해 보시고 가장 저렴한 조합으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 아미 제품 같은 경우는 32% 세일로 계속 진행됩니다. 할인 폭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고 32% 세일 받으시면 어느 곳보다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팔 티셔츠 85,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검정색상 동일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디건 같은 경우도 37만원대 가격 떨어집니다.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오리핏의 맨투맨 같은 경우는 24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제품 예전에 제가 구입해서 리뷰해드린 영상도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울스웨터 요번 시즌 새롭게 들어온 제품 31만원 아미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신상 제품들 32%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 세일 연장되면서 11월 14일까지 싱글드데이 계속 걸쳐서 세일 진행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영미 제품들 신상 제품들 몇몇가지 색상들 추가되어 있고 오늘 밤 9시 이후부터 35% 할인코드가 적용이 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핑크 색상의 백로고 제품 저도 처음 보는 색상의 제품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155,000원으로 이전보다 가격이 더욱 좋아져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마찬가지 155,000원 우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셔츠 모든 제품들 155,000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이전에 없었던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종류라든지 맨투맨도 여러가지 제품들 현재 입고되어 있습니다. 오트리 제품도 요번 이번에는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35% 오늘 밤 9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마찬가지 15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해서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고 현재 사이즈도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색상의 인기 색상들 전부 다 판매가 되고 있고 메종 키친의 제품들도 35% 가디건 종류도 23만원 4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맨투맨이라든지 더블 폭스헤드 제품 같은 경우도 15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 마찬가지 초특가 판매되고 있고 메종 마르젤라 카드지갑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마찬가지 35%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제품 수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보시면은 5,400여가지 모든 제품들 35% 세일 가능합니다. 위쪽에서 브랜드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브랜드 선택해서 둘러보시거나 사이즈별로 검색해보시면 되고 다양한 제품들 순식간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품 미리 담아놓으신 다음에 할인코드 오늘밤 9시 땡 하면 입력해보시고 바로 구입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세일 페이지 18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따로 소개는 시켜드리지 않았지만 랄프 로렌 폴로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가지 명품 패딩 울리치 악틱파가라든지 파라점퍼스 제품 에르노 제품이라든지 맥케이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페라가모라든지 탐브라운 노스페이스 등등의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더헛사이트 마찬가지 싱글즈데이 세일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35% 세일 판매되고 바버 자켓들은 38% 세일 판매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바버 인터내셔널 자켓 24만원 정도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게 되는 경우 관부가세도 피해서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바버 자켓들 38% 초특가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패딩 종류들 마찬가지 35% 세일 판매되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7,000개가 넘는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너그네스1920이라는 미국에 위치한 편집샵이고 현재 이 사이트 싱글즈데이 할인코드 나와있는데 사이트에는 30% 할인코드 적혀져있고 32% 할인코드도 있습니다. 요번 세일 굉장히 특이하게 스톤아일랜드 제품을 비롯해서 몽클레어 제품까지 전부 다 세일 판매됩니다. 저렴한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사이트 설정 오른쪽 맨 위쪽 부분 이쪽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설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설정 변경하시면 유로로 변경되는데 유로보다 미국 달러가 가격이 더욱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같은 경우 미국 달러로 보시면 249불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249 계산해 보시면 34만 6천원 정도 나오고 현재 32%까지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169불 23만 5천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미국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받아보시는 거기 때문에 관부가세도 피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한국 설정으로 변경하시게 되면 25만원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는 게 가격이 저렴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네이비 색상뿐만 아니라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그레이 색상 동일한 금액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스톤아일랜드 푸퍼 자켓도 32% 세일이 가능합니다. 현재 904불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계산해보시면 85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들어가서 빠르게 확인해보셔야 되고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세일 가능합니다. 신상 제품들 전부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디건 마찬가지 32%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 키친의 맨투맨 32% 세일 받아서 14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페이지 싱글즈데이 세일되는 제품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설정 보여드리고 있고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합니다. 여성 제품들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로 부티크 마찬가지 32% 할인코드 나와있습니다. 제품들 초특가로 털어버리고 있고 이 사이트에도 스톤아일랜드 여러가지 이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켓 77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장바구니 담은 모습 보여드리면 이 사이트 마찬가지 몽클레어 제품들도 세일 판매되고 스톤아일랜드 제품들 전부 다 세일 판매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가격 좋아진 제품들 많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네이비 색상 같은 경우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이 사이트도 22만원 정도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색상의 맨투맨 만나볼 수 있고 마찬가지 스톤아일랜드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몽클레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다운 자켓들 마찬가지 세일 판매됩니다. 세일 나오자마자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품절이 됐기 때문에 제품 수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코닉 사이트 호주 온라인 최대 편집샵 여러가지 제품들 30% 현재 세일 판매되고 있고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금액별 할인코드 있습니다. 100불 이상 구입 시 20불 할인, 250불은 50불, 350불은 75불 할인되는데 요게 30% 추가 세일 되는 것과 중복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구입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기록 전부 다 삭제하신 다음에 새롭게 계정 만드셔가지고 할인코드 다시 입력해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쪽 친구 추천 링크 있는데 그 링크 통해서 10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20불 크레딧도 적용해줘서 다음번 구입 때 더욱더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호주 사이트이기 때문에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호주 배송대행지 통해서 미화로는 150불, 호주 달러 23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블런드스톤 부추 종류들 문의하신 분들 많았는데 이 사이트 호주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블런드스톤 첼시 부츠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세일은 되고 있지 않지만 앞쪽에 신규 할인 코드 입력하시게 되는 경우 추가 할인 중복 적용되면서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어그 보여드리고 있는 울트라 미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현재 30% 세일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인 세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99불에서 30% 세일 받으시면 139불 앞쪽에 신규 할인 코드 입력하시면 20불 또 빠지기 때문에 119불 호주 달러 구입 가능해서 10만원 살짝 넘어가는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이 사이트에서 업자들이 쟁여놓고 구입하시는 제품입니다. 나중에 날씨가 더욱더 쌀쌀해지면 본인 사이트에서 판매하려고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이 문의하고 구입하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직접 구입하시면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검정 색상 보여드리고 있는 체스트넛 색상 두 가지 색상 판매되고 있고 요 제품 짧은 제품 요번 겨울에 굉장히 유행할 제품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어그 부츠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현재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겨울 상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마찬가지 30% 세일 판매되고 앞쪽에 신규 할인코드 추가적인 세일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남성 제품, 여성 제품, 아이들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이미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30% 또는 정상가 제품에서 30% 그리고 신규 할인코드 중복 적용됩니다.
그 다음은 BP 부티크라는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 이탈리아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현재 30% 할인코드 나와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이 사이트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CP컴퍼니 자켓이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CP컴퍼니 바지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전체 30%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일부 브랜드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구경해보시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웃렛 사이트 미스터포토 네타포르테 아울렛 매장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아울렛 매장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최대 80%까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싱글즈데이 추가 22% 세일되면서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울리치 다운 자켓 이전에는 없었던 제품 34만원에서 추가 22% 계산해보시면 26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들어온 제품이기 때문에 사이즈도 전부 다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경량 패딩 구경해보시면 되고 레겐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웨터 같은 경우는 12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산드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울캐시미어 혼방 스웨터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산드로 제품들 굉장히 다양한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파카 종류라든지 겐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울로 만들어진 카디건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아크네 스튜디오 헐무트랭 발렌티노 제품이라든지 여러 인기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원래 여성 전용 사이트였기 때문에 세일되는 제품만 36,000여가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마주 제품이라든지 산드로라든지 가니 짐머맨 여러 인기 브랜드 판매되는 사이트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핫패치 사이트 드디어 모든 계정에 세일 열렸습니다. 싱글즈데이 22% 세일 판매되고 있고 만약에 500불 이상 구입하시면 추가 40불 할인코드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입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설정으로 하시는 게 가격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한국 설정하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요 르메르 범백 120만원, 130만원까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현재 765불에 판매가 되고 있고 세일 받으시면 596불까지 가격이 떨어지는데 500불 이상 구입 시 40불 할인 코드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556불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556 계산해보시면 77만원에 구입이 가능해서 한국 들어오실 때 관보가세 내시더라도 10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초특가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제품들 빠르게 확인해보셔야지 되고 그리고 보여드린 요 제품 작은 제품이 아니라 미디엄 제품입니다. 남성분들이 선호하는 여성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고 제품보다 살짝 큰 제품 세일 받아도 130만원 요정도면 가격이 좋은건데 말도 안되는 금액에 떨어져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웰던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 인기 많습니다. 마찬가지 추가 세일 가능하고 바오바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세일 적용됩니다. 오트리 메달리스트 마찬가지 130불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 22%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CP컴퍼니 제품이라든지 여러 명품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국 설정, 한국 설정 비교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 여러 유럽의 부티크 매장에서 제품을 올려주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 한 개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으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제품 마찬가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팝패치 싱글즈데이 세일 정보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여러 사이트들은 놓치시면 조금 아까운 여러 사이트들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스터포터 사이트 싱글즈데이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2% 세일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미스터포터 11월달 한 달간 아멕스카드 15% 캐시백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모든 제품들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고 한국 직접 배송도 무료 배송 가능하기 때문에 명품 제품들 미스터포터 사이트 구경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여성분들 요가 레깅스 많이들 구입하시는 알로 미국 공식 홈페이지 현재 싱글데이 30%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이트 전체 세일이기 때문에 신상 제품들 전부 다 세일 판매되고 있어서 여러가지 요가 레깅스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클럽 모나코 미국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 전체 25% 세일 판매됩니다. 세일되는 제품들은 추가 세일 정상가 제품들 25% 세일 판매되고 있고 여성 제품들 같이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국의 화장품 사이트 룩판타스틱 사이트 빼빼로데이 11월 11일 맞아서 여러가지 제품들 30% 세일 판매됩니다. 이솝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한 기회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요렇게 세일 시작되면 이솝 제품들 금방 품절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파슬리 시드 세럼 30% 핸드 로션이라든지 핸드 워시 제품이라든지 모든 제품들 30% 세일 판매되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비스 치약 7,000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여러 화장품 종류들 초특가 구입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영국에 위치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96,500원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테크 관련된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모아봤습니다. 일단 애플 관련된 제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한번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여러 사이트들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애플 에어팟 프로 제품, 최근에 출시된 제품은 아니고 이전에 출시된 1세대 제품 159불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요 금액이 블랙프라이데이 금액으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9불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조금 더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만 더 참으시면, 아직 정식적인 세일 정보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제 예상으로는 149불 정도까지 관부가세 떨어진 금액 정도 구입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무튼 간에 월마트 사이트 벌써부터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마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에어팟 프로 2세대 제품 134불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요것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 세일이 있습니다. 뒤쪽에서 소개시켜드릴 스테이플 사이트에서 199불에 판매를 한다고 이미 광고를 한번 때렸기 때문에 199불까지는 안정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블랙프라이데이 당일까지는 아마도 기다려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아이패드 미니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도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20% 세일된 400불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태블릿 PC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스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 시작됐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스에서 직접 리퍼한 제품들도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소개를 해드린 스테이플스 사이트, 현재는 239불에 판매가 되고 있지만 199불 이미 광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되고, 애플 에어팟 3세대 제품 같은 경우도 현재 159불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150불 아래로 떨어지면 관부가세 내지 않고도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플 사이트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세일 됐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플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지과 띨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톡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